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게. 곽조이예요. 원지호입니다. Hi, my name is Leo. 정지현입니다. 강신혜입니다. 저는 안준호입니다. 정윤재입니다. 미라클젠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? 하나님. 교회요. 학교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납니다. 교회. 철치. 순수하니요. 왜 그 단어가 떠올라? 왜냐면 미라클젠은 교회 안에 있는 거니. 어두운 스토리 빼고 다 알고 있으니까요. 교회니까. 막 행복을 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일이 있는 곳이라. 미라클젠이 교회에 있으니까요. Because we think about God.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야? 봄 캠프 할 때 그거 씨앗 심기. 어와나 게임 한 거. 조여정 연기 뺨쳐. 그 코로나 하기 전에 차양팀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2019년 봄 캠프 때요. 봄 캠프에 씨앗을 심는 거요. 어와나. 힘든 날도 있었지? TNT 말씀 외울 때. Nothing. 코로나 초기 온라인 예배 때요. 차양팀 할 때 되게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말씀 암송할 때요. 없어요. 없어? 네. 가져왔어? 네. 얼마 받았냐?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구야? 천주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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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받았냐? 조수아 선생님. 조니쌤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? 같이 함께 했었고 도와주셨으니까. Because she was always nice to me. 제 처음 미라클젠 선생님이었으니까요. 왜냐면 제 반 선생님이었어요. 어와나 때, TNT 할 때도 지금도 계속 같이 하니까요. Oh my gosh. 그 12학년 때 코로나 중에도 그렇고 잘 챙겨주셔서 눈의 교회에 감사의 한마디 부탁해. 미라클젠에서 이렇게 좋은 기억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등학교 생활 동안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. Because I got to meet new friends. 그레이스젠에 올라가면 어떻게 지내고 싶어? 재미있게 예배하고 싶어요. 언니, 오빠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.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. 미라클젠에서 했던 것보다 더 심화된 말씀 더 집중해서 더 잘 듣고 싶습니다. 좀 더 신앙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. 남은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있어? 바이바이. 굿바이. 남은 학교생활 잘 보내고 네, 잘 지내길 바랍니다. 내 동생 지우 잘 부탁해. 재밌게 놀아라. 예수님은 살아계신단다.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라. 확실하네.